네, 오늘은 모든 것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오늘 부제는요, 시작을 알면 인생이 풀린다입니다. 대학을 물리학과로 들어갔어요. 네, 깜짝 놀라셨나요? 네. 군대 전역 후에 2학년으로 복학을 했는데요, 전자기학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근의 공식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두뇌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결국 물리를 포기했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놀리더라고요. 우린 최고의 학문을 하고 있는데 넌 나고자야. 상처받았습니다. 네, 다른 과로 전과를 했고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소명을 받고 신학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물리도 재밌었어요. 근데 근의 공식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평안과 힘이 생겼고 슬픔이 사라지고 그때 시련이 있었는데 시련을 이기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 시간 다니엘서 11장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하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당연히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을 이 주제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부터 창세기 강의가 시작돼요.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지 알길 원합니다. 1차적 대상은요, 400년간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모세가 썼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대상이 죄와 사망에 400년 동안 눌려 있고 억눌려 있던 향방 없이 사는 백성을 이제 해방시켜주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가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될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설레시죠? 너무 설레더라고요,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설계도를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을 알게 된 창조주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당연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창세기 들어갈 준비 되셨어요? 네, 아멘. 자,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한번 해줘야 돼요, 이거는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하아레츠. 히브리어로 묵상하면요, 참 묵상할 거리가 많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이 뭔가요? 왜 존재하는가입니다. 이 천하 만물이 왜 존재하지? 여러분은 왜 존재하십니까? 물어보시겠어요, 옆사람에게요? 너왜 사니? 왜 존재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근원적인 질문이어서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던진 질문이지만 올바로 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1장 1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신 분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다 만들었다. 선포하고 계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으시죠?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만 성경 66권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적과 부활. 너무 맹랑한 얘기 아니야? 이것이 믿어져야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야 성경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가 나오죠. 베레시트. 태초는요, 시간의 기원입니다.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 태초, in the beginning. 이때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창조물인 거 아시죠? 시간의 창조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한번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약간 철학적인 어떤 묵상이 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 속에 있게 됩니다. 시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시간의 제약 속에, 시공간의 제약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시간 속에서 의미가 생겨난 것입니다. 천국에는 영원하잖아요. 시간에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 가면 다 없어져. 이미 주님을 봤고요. 이미 주님을 믿고 있고. 시간에 의미가 없으니까 사랑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간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줄 거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이미 나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색한 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허락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거나 그때 이루어지거나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렇게 된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단지 시간이 걸리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세트입니다. 시간, 믿음, 인내.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시간은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주어진 장인 것입니다. 시간 속에 있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잘 기다리는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장인 것이죠. 그리고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린 반드시 믿음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제한된 이 삶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행복하고 화려하고 삐까번쩍해도 무의미한 시간, 쓰레기와 같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태초에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스페이스. 하나님은 하늘과 땅, 다시 말해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하늘과 땅은요, heaven and earth.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세계, 그 모든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자, 1장 20절. 네, 조금 빨리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1장 20절. 네. 할렐루야. 네. 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낭랑한 목소리를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공간, 스페이스를 보면요, 그 공간을 만든 창조주가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창조주가 그 공간을 보면 보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잖아요. 우리에게도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공간을 뭔가 의미 있는 공간으로 창조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것이죠. 다 만들고 있잖아요. 뭔가 여러분 만들고 있고 창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공간,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순, 직장, 가정, 그 공간을 어떤 곳으로 채워 넣는가가 바로 나에게, 피조물인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 인격의 소유자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처해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처해 있는 그 공간을 보면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소병기에도 붙어 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네. 그래서 공간은 속일 수가 없어요.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우고 창조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공간을 하늘과 땅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세계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있는 것에서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창조는요, 마라입니다. 이거는요, 있던 것을 더 좋게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조차 못한 방법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죠. 이것이 여러분께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어야,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아, 유를 만드시겠구나.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세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은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태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죠. 이삭을 주셨죠. 죽은 지 사흘 된 냄새나는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홍해의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도 오늘도 우린 어떤 상황을 만나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과가 나의 예상에서 빗나가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상상조차 못한 방법으로 선하신 뜻을 아, 이루시겠구나. 이 믿음이 바로 거기서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길이 안 보이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치를 깎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절망스러우십니까? 항상 무로부터 항상 유를 창조하시는 그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을까요? 자, 세 번째로 나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칼 세이건이 있습니다. 보이저호에서 지구를 이렇게 찍었어요. 먼 곳에서 찍어서 창백한 지구가 푸르스름한 그냥 점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사진이 담긴 사진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저 푸르스름한 창백한 점 하나에 불과하구나. 충격을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인간은 너무나도 허무한 존재입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그렇게 만들어진 산물, 은하에는 우리 은하에만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별 중 하나, 푸르스름한 창백한 점과 같은,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저 광활한 우주를 나를 위해 창조하셨다는 걸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신기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아, 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부분이구나. 그렇지만 나를 허무하고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것을 만드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예전에는 그냥 내 세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좁디 좁은 나라는 우물에서 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를 나를 위해 만드셨구나. 좁지 좁은 내 세계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돈 많이 벌지,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일까, 온통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타적이 되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공동체가 보이고 이 나라와 세계와 우주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만드셨지 나를 위해. 그럼 저 사람을 위해서도 만드셨으니까
서로 지체가 보이고 공동체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넓은 우주와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족적을 남기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실천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리조이스 그룹에서 가정의 달 블레싱으로 파주 은빛 공동체를 섬기고 오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하를 섬기고 온 겁니다. 우주를 섬기고 온 겁니다. 이제 가정의 달 블레싱 계속 할 텐데 제이컴도 갈 거예요. 우리 서로 아름답게 또 보람되게 사역하라고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인격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네, 계속 띄워놓아주세요. 29절부터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이요, 미리 나를 아셨대요. 미리 아셨대요. 또 미리 정하셨대요.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너무 놀랍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부르셨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대요. 이미 그건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넘어져도 흔들려도 이미 영화롭게 하셨대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이 됩니다. 이미 다 하셨대요. 넌 내 아들이다.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것을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목적이 뭔가? 29절에 나오죠. 2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9절. 왜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내 집 마련하고 그거 아닙니다. 거룩. 근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 아들의 형상을 닮는 것,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또 한 말씀 볼게요. 시편 139편 16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질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말씀해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언제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고 하나요? 내 형질이, 모태에서부터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생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기 전에,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없애는 분명히 죄인 것이죠. 우리가 수정된 후 열 달을 채우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자라고 유치원 가고 초중고 다니고 그죠? 연애하고 결혼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신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이 주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과 보살핌 속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주의 눈이 보셨대요. 정한 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정한 날이 이루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주님 어서, 그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믿음의 주는 어서라고 했죠.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이미 다 책에 다 아름답게 기술해 놓으셨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잠언 8장 22절입니다. 8장 2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 그 사역이 시작될 때 여호와는 이미 나를 가지고 계셨고.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저는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계시는데, 8장 22절 띄워주세요.
태초에 일하시기도 전에 그 사역이 시작될 때 이미 나를 가지고 계셨대요. 넌 내 거야. 형질이 이루기 전도 아니고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넌 내 거야. 내가 가지고 널 가지고 있었어. 넌 내 거야. 다른 데로 못 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좋지 않으세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좀 다운돼 있죠? 좋죠?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충격적이죠. 창세 전에 선택하셨대요. 우리 연애할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널 택하신 너를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가지고 계셨듯이 내가 영원토록 너를 가지고 있을 거야. 넌 내 거야. 여러분 말씀 잘 묵상하시면요, 연애도 이렇게 다채로 문학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표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잠언도 에베소서도 하나님이 창조 전에 날 선택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존재된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연히 아메바가 원숭이 되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딸이 운동회 계주 선수로 뽑혔어요. 너무 기뻐. 둘째 딸이요. 신나서 아빠, 엄마 내가 달리기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막 자랑을 했어요. 그 전날 자기 엄청 빠르다고. 근데 아내가 우연히 아파트에서 내려다봤는데 딱 보이더랍니다. 내 아내에게 톡이 왔어요. 너무 느려. 근데 아파트에서 저 멀리인데 우리 아내가 딱 보이더래요. 그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딱 보이는 겁니다. 넌 내 거야. 창세 전에 널 택했어. 이겁니다. 이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널 가지고 있었어. 창세 전에 우리는 너무나도 선택된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이미 하신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100점 만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고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을 믿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그 인격적이신 넌 내 거야 하시는 만세전에 됐겠다고 하시는 그 아버지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50점 미만이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따가 하나님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게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1절, 3절에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다 나오시는지 모르셨죠. 창세기 1절에서 3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네. 하나님께서, 그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장엄 복수예요. 장엄 복수. 왜 복수로 쓰였는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만물이 아들로 인해서 창조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보세요. 태초에 성자 하나님이 계셨고요.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요. 엘로힘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을 만드신 것이죠. 놀랍죠.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근데 뜻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워서 히든, 숨겨져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선명하게 보이나요? 너무 위대하고 놀라워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 왜 성부 하나님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아까 1절에 하나님의 엘로힘이란 장엄 복수 형태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탁월한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장엄 복수,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두 번째 뜻은요, 삼위일체 복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 성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 때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대단한 목적과 뜻 속에, 아, 내가 그렇게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너무나도 광대하고 오묘하고 놀라워서 때로는 내가 그 뜻을 알기에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어요. 히든, 숨겨져 있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조금씩 뜻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는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만져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맨날 하나님 저 위에 계셔서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입장이 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이세요. 말씀으로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고스, 말씀,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 하나님과 그때 같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잘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부분만 3절 띄워주시고요. 말씀하시기를, 로고스 말씀이 나오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자, 2절부터는요, 땅의 창조를 조금 더 구체적, 아까 하늘과 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세계, 이제는 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지구의 그 모습, 초점이 하늘과 땅에서 땅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2절을 가면서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지구 환경에 초점을 두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로 그 땅을 채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과 땅을, 보이지 않은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지구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다 보니까 이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Empty, formless, darkness. 형태가 없고 formless, 비어있고요. Empty, 그리고 어둡습니다. Darkness. 자, 바로 적용으로 들어갈게요. 성부 하나님이 엄청나게 창조하셨어도, 놀라운 하나님 뜻 가운데 창조하셨어도, 성자 예수님이 도와 말씀으로 성육신하셔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형태가 없을 수 있고 비어있을 수 있고 어둠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아직 육체의 소욕이 가득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기가 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탐욕과 탐심이 많잖아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시공간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formless, empty, darkness.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려고 도와주시고 말씀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리빌드, 계시된 존재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는 연약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쫓아가며 살 때 내 삶에 점점 formless 했는데 form이 생기는 거예요. empty였는데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darkness였는데 빛이 임하는 겁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렵죠?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둘째가 쓰러져서 한동안 뇌전증으로 굉장히 한 2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분명 머리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았어요. 신뢰한다고 고백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셨죠. 머리로는 알았어요. 근데 내 짧은 머리로는 시간이 갈수록 이해가 되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시간과 공간 속에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의 내면은 formless 했고요. darkness 였어요. 그리고 empty 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뇌전증 증상이 일어난 다음날 큐티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잠언 3장 12절 13절이었어요. 준비됐나요? 아,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벌 주시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지혜를 찾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멘. 이 말씀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 머리로만 알았는데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마음이 이 마음이셨겠구나. 잠깐 사경을 헤매고 부정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체처럼 나무토막처럼 뒷좌석에서 그러고 있는데 저는 딸을 먼저 천국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십자가의 의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걸 알게 됐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제 시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formless하고 darkness하고 empty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까 제 시공간에 찾아와 주시니까 내면 세계 질서가 세워지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고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사건을 주신 거야. 잠시 사랑하시는 자를 아들을 징계하셨듯이 우리를 잠시 징계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지혜를 찾고 깨달음을 얻길 바라셔서 그런 거래 딸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주셨는지 그 장엄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하신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다음 설교 때 너무 이게 참 짠한 얘기예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뜻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시공간으로 formless, darkness, empty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 말씀을 찾아오셔서 우리 내면 세계에 질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형태가 없고 뭔가 비어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저처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모르겠는 거죠. 시공간으로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너의 마음을 안다 위로해 주시고 매일 새벽마다 큐티할 때 말씀으로 로고스 되신 주님께서 찾아오고 계신 거잖아요. 큐티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도와주시는 성령님입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 성령님은요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개역개정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건 영어로요, hovering입니다. hovering. 헬리콥터가 두두두두두 하면서 그 자리에 hovering하고 있죠. 딱 예의주시하면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히브리어로요, 닭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싹 감싸안고 안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시고요, 두두두두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때론 무섭기도 하겠죠. 그 거룩하신 성령님 나를 예의주시하고 계시나? 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심으로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나의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 모임이 100일이 됐습니다. 우리 케이크하고 서로 케이크도 불고 너무 즐겁게 100일 잔치를 했는데요. 우선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저예요. 기도 생활이 몸에 딱 배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기도로 기도하고 여호수아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몸에 배게 됐습니다. 모임에 온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 영혼을 위해서 모두 함께 진심으로 기도했는데요.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 지체는 그동안 용서하기 힘든 아버지를 맞닥뜨릴 용기가 생겼다고 고백을 해줬어요. 또 한 지체는 엄마에게 10년간 배신당해 너무 괴로워하던 지체가 있었는데 기도 제목을 내자마자 엄마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아들아, 매일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동안 쌓였던 모든 배신감이 눈 녹듯 사라지더랍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눈물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한 지체는 정규직이 안 돼서 그만둬야 할지 그냥 있어야 할지 한기모에 기도 부탁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인사위원회 갑자기 열려서 정규직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 놀라시네. 저희는 엄청 놀랐어요. 한 형제는 10년간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교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형제도 계시죠. 너무 순전하고 아름답습니다. 10년간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모든 예배, 오늘의 교회 모든 예배를 다 나와요. 나는 하나님께 올인하고자 자매를 안 만나는 결단을 한 지체가 있었어요. 형제가 있었는데 한기모에서 한 자매가 딱 왔는데 눈이 맞아서 사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한기모 부흥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왔어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연애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 자, 또 한 지체는 어머니 병간호 오빠를 돌보며 지쳤던 한 지체는 새벽마다 이렇게 한기모에 와서 고난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니까 의사의 비전도 명확해지고 일도 또 공부도 정말 즐겁게 하고 있어요. 한 지체는 사업이 잘 안 돼서 접고 하나님께 올인해보고자 하고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너무나도 얼굴이 평안 그 자체입니다. 한 지체는 신학교를 결단했어요. 할렐루야. 네, 신학교가 요즘 미달인데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사람 낚는 업. 제가 피싱했습니다. 한 명 신학교로 전도사로 헌신케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신학교 가기로 했어요. 근데 공부를 요즘에 안 해요. 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1.4대1 정도는 하거든요. 공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정말 한나처럼 항상 내 고통의 문제를 품고 공동체에 나와서 한나처럼 내 고통의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돼서 그 이스라엘의 붕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나처럼 똑같이 아파하는 지체를 위해서 같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항상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모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태가 없는 것 같고 비어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완전히 다 형태가 있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닭이 알을 품듯 성령님이 모든 지체를 한 명 한 명의 지체를 다 감싸고 보호하시고 지켜 예의주시하고 계시니까 인생이 바뀌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싸 안고 계시고 예의주시하고 계시고 한순간도 빠짐없이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품고 보호하고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믿고 누리고 계십니까? 머리에서만 맴돌면 안 됩니다. 진짜 믿고 누리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놀라운 뜻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계시하여 주길 원하시고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은요, 성육신 하셔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닭이 알을 품듯 허버링하면서 여러분들을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줄까? 그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할 때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시간의 창조주가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주 모든 목소리를 다해서 우리의 힘과 호흡과 우리의 인생을 다하여서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사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창조의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2절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 삼위의 하나님 삼위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주님을 위대하십니다.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온 우주 만들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장하고 계신 붙들고 계신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모든 이름 위에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사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다른 곳에 두고 우상을 섬기며 열정과 확신 없이 무기력하게 용맹을 떨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에 사로잡혀서 노예 노릇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아들 딸로 시간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내가 속한 공간을 아름답게 창조해 나가길 원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을 믿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는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이 보이고 공동체가 보이는 이타적인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엄청난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포위된 인생,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는 인생, 그리하여 자존감이 생기고 인생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명확히 알고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 가운데 믿음을 증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있는 공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간으로 바꾸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계획이 무산되고 뜻이 꺾어지며 결과가 나의 예상에 빗나가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상지도 못하는 엄청난 방법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분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보이고 공동체가 보이고 이 나라와 세계가 보이는 엄청난 축복의 인상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좋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시고 너는 내 거라고 하시고 창세전에 이르기 전에 너를 만들었다고 하시고 창세전에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보유하고 계시고 나를 주님 인도하고 계시고 감싸고 계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한순간도 하늘 나를 일주시하시며 보고 계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하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참음하신 목적 가운데 내가 그 뜻을 하나님 믿고 기다리며 이루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품고 하나님 감사 안아주시며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질 이르기 전에 내가 너를 봤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너의 인생을 다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리 내가 너를 알았고 창세전에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를 알았고 정했고 불렀고 의롭다 했고 영화롭게 한 소중한 신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그 창세전에 나는 너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바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넌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오늘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의 마음을 안달하고 성자 예수님이 또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몰라 너무 두렵고 광대하고 장엄하여서 도저히 모르겠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싸고 계십니다. 품어주고 계십니다. 예의주시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스탠바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고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 사면으로 보이하셔서 하나님 감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비밀한 일들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너는 내가 너를 가졌다, 이미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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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눈물을 담아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하나님께서 눈물을 담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능력, 하나님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기적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이 될지어다, 생명이 될지어다, 생명이 될지어다, 생명이 될지어다, 생명이 될지어다, 생명이 될지어다. 만물을 지으신 그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하고 눈물이 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유해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참 좋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인격적인 아버지 되어주셔서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 그 장엄하고 놀라운 뜻이 때로는 깨달아지지 않아서 눈물 지을 때도 많지만 성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등으로 고민하며 괴로워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도 모를 때, 필바를 알지 못할 때 대신 간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일진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뚫고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